오늘부터 네이버의 댓글 정책이 강화돼 악플을 단 이용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총선을 앞둔 여론 조작 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후입니다. 네,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뉴스 댓글 게시판 운영 정책이 바뀌면서 댓글에 욕설이나 비속어 등 악플을 작성하면 댓글 사용이 중지되고 프로필에 이용 제한 문구가 표시됩니다. 댓글 이용 제한에 당한 이용자는 추가로 제재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퀴즈 풀기 등 절차를 거쳐야 댓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용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댓글뿐만 아니라 블로그와 카페에 올리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제재의 속도를 내는 중인데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키소의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체적인 혐오표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자정작용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2019년부터는 악성 댓글을 탐지해 자동으로 삭제하는 AI 클린봇을 도입해 개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클린봇 도입 이후에 악플 생성 비율이 25%에서 17%로 낮아지고 노출 비율 역시 22%에서 9%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포털을 운영하는 카카오 역시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도 조만간 실시간 댓글 시범 서비스인 타임톡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해당 기사의 댓글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운영할 방침인데요. 한 이용자가 여러 개의 계정을 활용해 편향된 댓글을 다는 여론 조작 행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루 24시간이 지나면 댓글을 자동적으로 삭제할 계획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양대 포털이 댓글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